우푸는 큰고니 사체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3주가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우포늪.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우포늪으로 가는 도로에도 방역초소 4곳이 설치됐습니다. 안에 말이 있으니까 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외에는 아예 차단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경상남도도 철새두레지 긴급 방역과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통 이달 중순 이후로 철새 유입이 떨어지는 데다 감염된 오리의 최대 잠복기인 2주를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추가 검출이나 발병 여부가 AI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모든 차량, 사람, 가족, 또 친인척, 그 종사하는 인원들을 외부로부터의 차단, 또 가능하면은 차량도 꼭 소독된 차량, 꼭 필요한 차량만. 문제는 날씨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심해지면 철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파의 어떤 기온 저하가 심해질 경우에는 북쪽이나 또는 지금 서쪽이나 동쪽에 있던 개체군들이 이쪽으로 그 우포늪이나 주남, 낙동강 하구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AI로 14만 8천 마리를 매몰 처분했던 지난 2014년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